369 도전 369. 안녕하세요, 최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가장 핫한 이슈와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표 달성한 기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는 노광민 메이저 홀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레이크 머트리얼즈로 6% 목표 터치하고 더 올랐습니다. 최고가 기준 7.2% 수익을 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는 노광민 매니저인데요. 순위 변동이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네, 현재 순위 점검해볼게요. 순위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노광민 매니저가 지난 금요일에 점수 2점을 획득하면서 김병진 매니저를 추월했습니다. 1위에 등극하게 됐고요. 김병진 매니저는 1점 차이로 2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전일 목표 달성한 매니저부터 만나볼게요. 네, 돌파 매매의 달인 노광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저번에 재도전한 종목이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사업 부각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난 금요일에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신규 편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신규 편입은 보류로 좀 해볼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 20%에 들어갔는데요. 상한가를 가서 또 운 좋게 또 7.2% 손바닥 하나가 또 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종목도 되고, 예, 전고체 배터리 종목도 되니까, 일단 반도체는 오늘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27,000 밑에서 떨어지면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돌파해 볼까요? 네, 오늘 83,800원 지금 현재가 LX 일렉트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좀 나온 종목입니다. 그죠? 무난하게 좀 나왔고.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원, 영업이 68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60% 정도 나왔고 컨센서스에 부합이 되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근 이제 머스크 변압기 부족 전망 발언에 이제 전력 정 변압기 종목들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6%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광민 매니저는요,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또 최근 변압기 테마 상승 속에 부각받은 종목이죠. LS 일렉트릭을 매수가 83,800원에 오늘 6%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매니저는요, 도전 369의 터줏대감이자 한방이 있는 주도주 마스터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이 주도주가 될까요? 네, 현재가가 9,200원인데요. BHI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반도체도 바이오도 좀 혼조세가 나아지고 있는데, 그 틈을 또 비집고 급등하고 있는 게 전력 관련주입니다. 이 BHI가 발전용 설비를 생산하고 있어서, 전력에 대한 또 모멘텀을 또, 받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나온 얘기를 좀 잠깐 종합해 보면은 챗GPT가 하루에 50만 킬로와트 이상을 전기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가정의 평균 쓰는 전기의 17,000배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 거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분석한 걸 봤더니 구글의 생성형 AI 기술을 모든 검색에 적용하면은 290억 킬로와트의 전기 소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퀘냐 과타멜라의 연간 총 발전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요. 최근에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하고 있고 이 AI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많은 전력 설비 교체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발전용 설비를 생산하는 이 BHI 중장기로 꽤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에는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는 BHI를 도전합니다.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을 편입하고요. 매수가 9,200원에 오늘은 6%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달 우승자 차곡차곡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 공략했던 TMC, 오늘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기업은 이 삼성전자가 네온가스를 재활용에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 40배나 올랐던 네온가스를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오히려 좀 주가가 눌린다면 눌림목에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일 이제 전거래 지난 금요일 거래일에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좀 조정이 받는다면 매수도 가능하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도전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14,940원에 도전 3% 하고요. 바이넥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생물보안법이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고요.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무엇이냐면 미국인의 건강과 유전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국 기업의 유전정보 보호 제한이 된다면 국내로 이 CDMO, 위탁생산의약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생물보안법이 상원 상임위를 통과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원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는데 이미 하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하원도 무난하게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국내 CDMO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해당 법안에 구체적으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글로벌 CDMO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기업이 있었어요. 그 물량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에 위탁 생산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 종목으로 오늘 3%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관련주를 편입합니다. 바이넥스를 편입하고요.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가 14,940원에 3% 안정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트렌드세터 강영균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준 편의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이 트렌드를 선도할까요? 예, 금일 제가 트렌드를 선도할 종목으로 픽한 기업은 현재가 20,650원에 9% 도전하는 T-로보틱스입니다. 금일 새벽에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배치하여 미래 먹거리를 선점 경쟁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올해 로봇 사업에 대한 속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고요.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및 모듈, 물류 로봇 제조 기업입니다. 2024년 디스플레이 업황은 전년 대비 개선 기대가 되고요. 동사의 실적 역시 턴 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한 엔젤 로보틱스 수요 예측 결과가 금주 초중반에 나올 예정이고 14일부터는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라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 그리고 LG이노텍 향 물류 로봇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동사, 삼성 디스플레이 및 중화권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 물류 로봇 사업 성장 기대감, 신사업 헬스케어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일정이 목요일까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는 모제스 2024 물류산업 전시회라는 이제 물류산업 전시회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데 그 국내 다수 물류 로봇 기업들이 참여하여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최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가량 하락한 구간에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라 볼 수 있는 동사 저점 매수 관심이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거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또 좋은 얘기가 있었죠. 피규어 AI 펀딩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 로봇에 대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센티가 좋아질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티로보틱스 지금 투자해볼 타이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9% 도전하는 매수가 21,650원인 T로보틱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분석은 이분에게 맡길게요. 수급 분석 1타 매니저 이창훈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네, 오늘의 매직 토픽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제가 편입할 종목 바이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78,100원에서 유한양행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유한양행 6% 도전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바이오주 편입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이번에 이제 나스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 뭐 이유는 뭐 특별히 없고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반도체도 물론 오늘 이제 한 오후 정도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전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가 또 3% 이상의 강세를 또 보였고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오 중에서 의미 있는 상승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게 바로 이제 유한양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뭐 레오코켐 바이오랑 이제 유한양행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한양행을 이제 고른 이유는 당연히 지금 바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레오코켐 바이오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후속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 사실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별로 없었는데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실적보다는 성장성으로 가는 대표적인 섹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그래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한양행은 참고로 8만 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고요. 8만 원에 상당히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8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주 마스터 백인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략할 성장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현재가 17,280원에 파로스아이 바이오 3%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은 케미버스라는 신약 개발 플랫폼인데요.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보통 한 15년 정도 일반적으로 들었는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한 63%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PHI-101이라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쪽으로 특화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FDA 쪽으로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데이터가 잘 나올 경우에는 2025년부터 조건부 판매 승인 또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AACR 4월 달에 열리는 AACR 미국 아마케에서도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AACR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3%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전 369!